안녕하세요, 슈이드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영화는 헬보이 리부트죠. 2004년도쯤 꽤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그 당시에는 기에르모 델 토로가 아카데미 상태기 전에 만든 영화고 그 사람의 색깔을 충분히 보여준 어둡고 월드빌딩 그런 걸 잘하는 델 토로의 장점을 잘 살렸고 델 토로가 영화를 만들기 전에부터 론 퍼먼이라는 배우를 헬보이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외에 배우가 할수 있다고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그런 운명적인 캐스팅으로 시작된 영화였는데요. 하지만 레옹처럼 성공적인 영화는 아니었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레옹을 만든 룩 베송이랑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영화 배우 장 르노가 서로 무명 때부터 같이 오래 일을 하다가 우선 룩 베송이 좀더 일찍 크고 떴고 성공했고 룩 베송은 이제 간간 일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 중음지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룩 베송이 와이프랑 같이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하더니 밥을 먹고선 사실은 준비한 게 있다고 선물이 있다고 보여주는데 그때 준게 레옹 더 프로페셔널 그 영화의 대본이었어요. 대본을 딱 주고 읽어보라고 이거 널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라고 했더니 그때 장 르노가 그 대본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아주 오랫동안 들지를 못할 정도로 감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임팩트가 있는 영화가 완성됐었겠죠. The Professional 레옹 같은 경우는 하지만 판타지 영화라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에 파네이미로 같은 영화를 팀 버튼 같은 색깔이 진한 감독이어서 델토로가 만든 영화는 항상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대중적이지는 못했고 그 디테일한 어둠과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뭔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상미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히트는 아니었습니다. 헬보이 원작이 또 있었기 때문에 원작을 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있었고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많은 월드빌딩의 디테일을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숨가쁜 지속적인 질주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 영화는 이번 리메이크에서는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월드빌딩을 세밀하게 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헬보이라는 주인공을 축으로 그가 며칠, 몇 주, 몇 달을 지내면서 어드벤처를 시작하면서 자기 과거에 대한 회상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그의 오리진에 대해서 출생의 비밀 같은 거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이 적시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지나친 설명충이 없었고 적절한 설명충이 적시에 나와서 적당량을 해준 게이 영화의 훌륭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악이 조금 어수선했어요. 이제 단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음악이 좀 어수선했고 이번 캐스팅된 배우는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Stranger Things에서 경찰로 나오는 그 덩치 큰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이 헬보이로 했는데 덩치 체격 같은 건잘 어울리고 뭐 얼굴 외모나 분위기 같은 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론 퍼먼의 그 Natural Born 헬보이 룩을 따라하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는 내내 조금 론 퍼먼이 생각나고 론 퍼먼이었으면은 더 좋았지 않을까. 론 펄먼이 세 번째 델토로와 같이 헬보이 세 번째 걸로 만들었으면 조금 더 만회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아무튼 이 배우가 상당히 잘 해냈습니다. 연기력도 그 두꺼운 스페셜 메이크업을 한 헬보이 그 탈이라고 해야 하나 그 탈급의 화장 안에서 아래서 화장 안에서 숨겨짐에도 불구하고 감정 표현이나 그 헬보이라는 캐릭터의 어린이 같은 땡깡스러움 그러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내적인 갈등을 잘 표현했던 것 같고 그러는 동시에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좀 장난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진짜 어린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막너방 정리해 그러면 방 정리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좀 땡깡 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충분히 인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왜냐하면 론 펄먼은 그런 게좀 없었거든요. 아직 약간 좀 불량스러운 아저씨 느낌이 많았기 때문에 좀 유치하고
순수한 연기를 하려고 해도 그게 좀안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헬보이가 좋았던 것 같고요. 단점을 얘기해볼게요. 이제 음악이 되게 어수선해요. 가사가 들어있는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그 상황 분위기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음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않은 편인데도 이건 좀 뭔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부금에 민감한 분들이면 더욱더 좀 찡긋거리게 될 거예요. 좀 인상을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케이션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로케이션이 바뀌어서 그 로케이션 자막 있잖아요. 그게 계속 나가는데 윈터 솔저에서 시작했던 그 대빵 크게 화면 꽉 차는 자막이 계속 나가고 그게 많이 이동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걸좀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대니얼 데이캠이라는 한국 출신 코리안 아메리칸 배우가 나오는데 로스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그분의 짤이 많이 돌아다녔죠. 하체 왜나 꽈찌쭈 햄버카스 없어? 한국말 되게 한국말을 상당히 못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무슨 자기 말로는 어디 사투리를 연구해서 했다고 했는데 정말 창피했고요. 정말 창피했고요. 노력했겠지만 그분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요. 헐리우드에서 아주 단역 같은 것도 오래 하고서는 이제 잔뼈가 굵은 분이니까 기회를 충분히 이 기회를 받을 만한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있었겠죠. 근데 액센트는 장점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창피하니까. 이번에도 무슨 어설픈 영국 액센트를 했는데 영국 액센트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들어도 너무 어설펐습니다.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메리칸 잉글리시 하시고 예, 그렇게 하세요. 연기는 예,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만의 캐릭터랑 개성이랑 매력을 잘 알고 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거는 저는 그분의 외모나 이미지가 너무 그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동양적인 외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눈 작은 동양인 그런 눈 작고 각진 동양인 얼굴. 그걸 너무 이렇게 타입캐스팅 하는 것 같아서 좀, 전 좀, 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런 식으로 가든가, 대니얼 해니 같은 혼혈로 가든가, 아니면 이병헌처럼 짬찬 우리나라 배우를 갖다가 억지로 쓰든가 아이돌들을 쓰든가 그러는데 제발 좀 캐스팅을 좀 신경 써서 신인도 좀 발굴하고 아니면 헐리우드에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충분히 그 이미지에 잘 맞는 한국인 배우나 동양인 배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좀 캐스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대니얼 데이킴 아저씨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좀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할까? 그리고 특히 영국 액센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한국말도 제발 하지 마시고, 이상하니까. 되는 사람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CG가, 그 PCG가 좀 안타까웠어요. 옛날에 블레이드 영화, 90년대 블레이드 영화에서 썼던 CG 피쓸때 초창기 그피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근데 꽤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21세기 거의 디지털 피 같은 것인지 지금 20년이 넘은 이 시기에 왜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지 의문이 들고요. 디지털 스크립 같은 걸 쓰지 말고 이제 실제 피를 써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안 쓰지만 그런 아날로그적 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쓰는 게. 그리고 캐릭터들이 되게 과도하게 그로테스크하고 예, 좀 조금 필요 이상으로 찌그러진 꼬인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영매 캐릭터가 이제 죽은 영혼을 접촉해서 불러내는데 그 불러낼 때그 CG가 웃겨요. 그 불러낼 때 뭔가 좀 중요한 장면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 주인공한테 이제 감정적인 장면인데 그 이상하게 램프의 요정이 삐딱하게 영양실조로 나온 것 같은 걸로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웃겨요. 좀 집중도 안 되고. 이제 장점을 얘기할게요. 장점도 많은 영화인데, 스포일러도 있는데, 리뷰는 항상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제가 리뷰를 스포일러로 하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다 듣게 될 거예요. 영화가 개봉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다 얘기를 하니까. 지옥 느낌을 생생하게. 지옥이 이제 지구, 우리 이승에 이제 지옥 문이 열려서 지옥이 이제, 되는데, 그 지옥 크리처들이 되게 괜찮았어요. 제가 아까 크리처들이 너무 그로테스크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옥 크리처잖아요. 지옥에서 괴물들이 막 사람을 이렇게 고문하고 죽이려면
이런 분위기겠구나. 공포스러우면서 되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죽이는 거 있잖아요. 장비도 좀 특이한 장비로 써가지고 사람들 껍질 까고 뭐 밟고 이렇게 꼬치로 쑤셔서 모으고 그런 건 되게 크리에이티브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뭐 어렸을 때뭐 잡지나 뭐 어린이 잡지나 그런 거 만화 그런 데서도 뭐 지옥에 대한 그런 묘사가 많잖아요. 만화가 아니라 뭐 실제로 무슨 문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런 묘사가 많은데 그런 걸 되게 비주얼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아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어떤 분한테는 그 무섭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정말 그로테스크한 걸 떠나가지고 괴기스럽고 무섭게 생긴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스티븐 킹의 그것 이에서 그 광대 나오면 좀 무섭잖아요. 그 밤에 제가 뭐 유튜브나 TV를 보다가 그 갑자기 광고 나오면 저도 되게 무섭거든요. 제가 혼자 살고 겁을 안 타는 편이고 무서운 영화를 잘 보더라도 그 정도 급으로 어유 섬뜩하고 정말 보고 있기에 좀 무서운 그런 캐릭터들이 몇명 나와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액션 씬이 괜찮았어요. 액션 씬이 꽤 많고 시원하고 어수선한 그 쉐이키 캠 그런 게 없어서 좋고 그리고 어둡지 않으니까 잘 보이는 대낮 액션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좋았고 그 헬보이 말고 같이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그 액션 씬들이 꽤 괜찮았고 상황 정리되고 나서 영화 다 끝나고 거의 마지막 분이 애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는 또 액션을 펼칠 때 그때 액션 씬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좀더 이렇게 뭔가 좀 임팩트 있게 끝내려고 더 신경을 쓴걸 수도 있겠지만 그걸 좀 중간중간에 더 많이 썼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근데 헬보이 특유의 고유의 뭔가 개인기나 좀 그게 있잖아요. 그 캐릭터만의 액션 시그니처 무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좀 없는 게 아쉬웠던 것 같고요. 아, 액션 얘기하는 게그손 중에 하나가 이제 돌로 되어 있는 손이잖아요. 그돌 손을 자주 쓰는데 그걸 좀 어떻게 다르게 쓰는 방법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그리고 그 메이크업도 그돌 주먹이 옛날 90년대 80년대 닌자 거북이 등껍질 그 라텍스 같은 걸로 만든 등껍질 있잖아요. 그 넘어지면 그 등껍질 이렇게 찌그러들고 그런 게좀 보여가지고 주먹이 그게 좀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CG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좀 움직일 때 빼고 좀 딱딱한 걸로 해가지고 좀 정말 그 지옥에서 온 돌주먹이라는 그 느낌을 좀 주는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델토로 헬보이보다는 이번 헬보이가 덜 뜬금없어서 좋았어요. 델토로 헬보이는 계속 찌그러져 있고 막 무슨 짬찬 강력계 30년 생활한 형사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헬보이는 조금 더 진짜 헬보이 소년 같았고 덜 뜬금없이 난 누구야 갑자기 이런 게 없고 처음부터 그런 의문을 계속 품고 있고 그리고 운명에 거역하는 히어로의 설정 같은 걸 잘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조금씩 빌드업이랑 페이오프가 있으니까 밑밥 같은 거잘 깔아주고 갈등 같은 것도 꽤잘 심어져 있고 좋고 그리고 악당들이 막 그냥 난 지옥에서 왔어 니들 다 죽여버릴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들 뭔가 살짝 사연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사명이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갈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그런 설정이 있는 게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델토로 헬보이에 비해서는요. 전체적으로 재밌는 액션 영화고 공포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그 정말 그로테스크한 괴기스러운 그괴 생명체의 그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괴물 같은 거는. 그래서 좀 식상한데 그런 식상하면서 탈피하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보면서 지옥의 크리처라는 느낌이 드는.